이번 영상에서 배울 발음은 주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subject 그리고 subject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발음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요. 1음절, 2음절 두 개 음절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S죠. 혀 위치, 윗니 안쪽과 이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예요. 되셔서 공기 살짝 내보내면서 스 하지요. 그리고 V 거꾸로입니다. 어라고 소리를 내지만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요. 살짝 아처럼 벌어져요. 그래서 아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에요. 네, B는 B 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 음절 sub, sub가 됩니다. 두 번째 음절 D자와 3자가 붙은 자음 소리죠. 입술 앞으로 살짝 내미시고요. 혀 위치는 그림과 같이 하셔서 공기를 막았다가 내보냅니다. J, J. 예, 지읒에 해당하는 소리죠. 그리고 이 소문자 에 소리입니다. 턱을 살짝 떨구면서 에, 에 이렇게 짧게 발음합니다. 에 다음에 K는요. 원래 윽 소리를 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뒤에 또 트가 오기 때문에요. 윽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 한 다음에 윽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트 이어서 하죠. 에, 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J 하는 소리 같이 이어서 Jacked. 그러면 1음절, 2음절 Subject라고 연결할 수 있죠. 강세는 1음절에 있습니다. Sub, Sub를 강하게 길게 높게 발음하시고요. 뒤는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Subject, Subject. 그리고요. 여기서 좀 편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비 발음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브라고 할 때 브 소리를 밖으로 으 소리를 내지 마시고요. 사브 예, 공기만 나가는 것처럼요. 사브 이렇게 약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죠. subject 부드럽게 입술이 살짝 닿게만 발음을 하는 겁니다. subject 이렇게요. 입술에 힘 주지 마시고요. subjec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음은요. 두 번째 음절에 ject 있죠. 여기에서 에 소리 대신에 여기 I 대문자 보이시죠? I 대문자 E 소리이고요. 턱을 아래로 떨궈서 작은 M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E라고 냅니다. E 네, 소리 좀 짧게 하죠. 그래서 ject가 되는 겁니다. subject.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명사와 형용사의 강세는 똑같아요. 앞에 이름절에 있습니다. subject. 예, subject.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앞에를 힘 빼시고 약한 이 슈아 발음으로 해요. 입술만 떼시고 으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으로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subject 예, sub 하고 약하게 짧게 해주시고요. ject를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subject 같이 해볼게요. subject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는 subject 네, 같이 해볼게요. subject 또는 subjec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다른 얘기 합시다 또는 주제를 바꿉시다 라는 표현이죠. Let's change the subject 라고 하지요.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Let's change the subject. 빨리도 해볼게요. 빨리 발음을 하시면요. 이 끝에 오는 트라는 소리가 다 나지 않습니다. subject에서 끝나겠죠. 두 번 해볼게요. Let's change the subject. 한번 더요. Let's change the subject. 그러면 마지막으로 4.4에서요. 원어민들이 녹음해놓은 subject 발음 들어볼게요. Subject.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i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